네, 이렇게 혈당을 조절해서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 과일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랑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요즘 혈당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에 있어서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과일을 먹지 마라, 어떤 분은 과일을 먹어도 된다. 물론 저는 그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과일을 먹지 마라는 분들의 내용도 맞고요,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분의 내용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에서 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혹시 놓치고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과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몸에도 좋고요, 비타민도 많고 이래서 챙겨 먹어야 될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요즘 과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과일 고르실 때 어떤 과일 고르세요? 신맛 나는 그런 과일을 고르시나요? 아니면 단맛 나는 과일을 고르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단맛이 나는 과일을 고를 거예요. 물론 사과가 몸에 좋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과 중에서도 단맛을 계속해서 당도를 높여놓은 사과는 몸에 좋을까요? 그리고 그 사과를 먹을 때 껍질을 깎아서 속에 있는 걸 먹으면 몸에 좋을까요?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요,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사과를 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사과가 좋다고 했는데, 껍질을 있는 상태에서 좋다고 연구가 나왔는데, 우리는 정작 먹을 때는 껍질을 까고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몸에 안 좋은 사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영국의 BMJ라고 하는 의학 저널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무려 20년간 19만 명이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일을 먹였더니 혈당이 솟느냐, 이것을 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오히려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라든지 포도나 푸른, 사과, 배 이런 순서로 혈당을 오히려 조금 낮춰주더라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과일들은 혈당도 안 높이고요, 혈당을 안 높인다는 뜻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과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과나 배 그리고 심지어 바나나도 있습니다. 대부분 바나나는 혈당을 급속하게 높이는 과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혈당 관리하거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피하라는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연구를 해보니까 실험상으로는 괜찮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죠. 아마 바나나를 먹는 어떤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렇게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를 할 때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쪽과 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쪽 두 가지 말이 다 맞기는 한데, 이것을 조금 더 내용을 정리를 해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맛이 나는 과일을 골라주세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당도가 높은 과일을 고를 건데요, 당도가 높은 것보다는 신맛, 즉 과일의 본연의 맛을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과를 고르신다면 사과 품종 중에서 부사라는 사과를 많이 드실 건데요, 이 부사는 단맛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되는 사과고요, 품종 중에서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신맛을 조금 더 간직하고 있는 맛이니까 이왕에 사과를 고를 때 기왕이면 조금 더 신맛이 나는 사과를 고르시고요, 원래 신맛이 위주인 자두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석류 같은 이런 과일들은 과일 본연의 어떤 항산화제 그리고 비타민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과일에서 나는 신맛은 대부분 다 껍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쏙 뺀 안쪽에 있는 알맹이만 쏙 먹는다면 단맛을 더 많이 취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혈당도 높아질 수 있고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먹는데 그 껍질을 못 먹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속껍질을 꼭 드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껍질도 함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맛이 나는 과일을 껍질을 함께 먹으면 더 좋겠죠. 껍질 쪽에는 식이섬유, 즉 섬유질이 굉장히 많고요, 이 섬유질은 포만감을 높여주는데 칼로리는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당연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몸에서의 노폐물을 이렇게 잘 배출해내줄 수 있게 됩니다. 신맛이 나면서 껍질째 먹는 과일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블루베리 같은 그런 베리 계열의 과일들이 상당히 좋은데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베리가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로베리, 즉 딸기고요, 두 번째는 고지베리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구기자입니다. 세 번째는 멀베리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어디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베리를 한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아주 맛도 있고 영양가도 높고 한 베리들이니까 신맛이 살짝 나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저는 강추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일이 아니라 채소로 분류되긴 하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신맛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도 혈당과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먹는 방법인데요, 껍질을 깎아서 먹거나 하면 당연히 안 된다는 것은 앞에도 강조드렸고요, 갈아서 먹으면 어떠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갈아서 먹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파괴가 되어버리죠. 이 식이섬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좋은 면도 있을 뿐더러 식이섬유 자체가 있어야지 다른 영양소들이 제 힘을 발휘를 해요. 즉 우리 몸에서 미네랄, 비타민, 항산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식이섬유가 있어야 내가 원하는 곳, 장까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발효 음식에 의한 유산균 같은 것도 식이섬유가 없으면 장까지 절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아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파괴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그냥 영양소만 그대로 흡수가 돼버리고 이렇게 들어온 영양소는 우리 몸속에서 금방 흡수돼가지고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드실 때는요 반드시 꼭꼭 씹어서 드셔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신맛이 나는 과일을 고른다, 두 번째 껍질째 있는 것을 먹는데 껍질째 씹어 먹는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해 주시면 웬만한 과일들을 드실 때 혈당 관리라든지 다이어트를 하실 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두 가지 상반된 이야기 때문에 혼란 느끼셨던 분들은요 지금 이야기를 드시고 싹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혈당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영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라!